나른한 저녁, 집 앞 공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느껴집니다.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DJ 이태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말은 독일의 악기 제조사인 카를 베이슈타인이 남긴 말인데요. 곧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명언으로 소곤소곤 시작해봤습니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선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보름 명절 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중 달빛이 아름다운 명절인 추석은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보름 명절이라 예부터 더 중시되어 온 명절 중에 하나죠. 오늘날은 특히 다른 명절보다 연휴가 좀 더 길어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가족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정말 기쁜 일이 있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힘들 때 가족을 떠올리곤 합니다. 지난 추석 때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먼 친척은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엔 모두가 가족의 품에서 행복했던 일, 힘들었던 일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는 사연으로 찾아온 오늘의 소곤소곤,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행벙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소곤소곤 라디오 자주 듣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저한테 생긴 좋은 일은 바로 제가 준비하던 시험에서 드디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이라 얼마나 긴장했는지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도 손에 흐르는 땀이 한 바가지였네요. 사실 이번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라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포기해버릴 것만 같아서 앞서 본 시험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임하니까 확실히 그 전과의 마음가짐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험에 합격한 것도 좋은 일인데 다가오는 추석에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오랜만에 부모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시험에 떨어지면 괜히 눈치 보여서 잘 내려가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에 내려가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하게 쉬고 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DJ님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연으로 오늘 소곤소곤 열어주셨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던 시험에서 드디어 좋은 결과 받아드셨다니까 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 소곤소곤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또 정말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두 번의 낙방 그리고 오랜 기간 준비하신 시험이라 얼마나 긴장하셨을지 사연을 읽고 있는 저도 덩달아서 같이 긴장될 정도였는데요.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합격 결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도 상상이 됩니다. 저도 이런 결과 확인할 때 그 쪼이는 맛이라고 하죠. 항상 결과창 열어보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합격이라는 이 두 글자를 보면서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보람과 또 이뤄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런 느낌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Wherever you go, go with all your heart.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서 가라 라는 뜻인데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모든 상황에서 진심으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 문장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편하게 내려가셔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어깨 딱 펴고 자랑도 하고 또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투정도 부리면서 푹 쉬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행복님, 이제 추석이 지나면 새로운 일상 마주하시게 될 텐데요. 합격하신 그 기운 그대로 계속해서 잘 유지하셔서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신 지금처럼 언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날들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기운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용진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곧 있으면 첫 월급날이라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어요. 처음 받아보는 월급이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쓸 궁리부터 하면서 행복하게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을 드릴지 그리고 또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고마운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께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등 아직 받지도 않은 월급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벌기 전에는 돈을 쉽게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야, 직접 돈을 벌어봐야 알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벌어보니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기분 좋은 상상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받으면 아까워서 선물 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도움만 받아오다가 이렇게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디제이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던데 이 말 맞나요? 그 속도를 늦출 방법은 없는 거겠죠?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제 월급,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월급 기다리고 계신 용진님. 와, 사연을 듣는데 저도 굉장히 설레네요. 예전에 첫 월급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요즘 참 취업이 힘든데 첫 직장 구하셨다니까 일단 이것부터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직장에서의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처음이라 참 많이 어렵고 또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한 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받는 첫 월급이라는 게 말만으로도 얼마나 설레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 월급 받았을 때 부모님 선물 사고 고마웠던 주변 분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는 것에 거의 다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 많았던 월급이 금방 줄어들어서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용진님께서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첫 번째 노동의 대가인 만큼 저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더 알차게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편이죠.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첫 월급으로 제일 먼저 구매하는 게 의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쉴 수 있는 안락한 휴식 공간을 가꾸면 거기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깃들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의 상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만 나 스스로를 챙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진님, 첫 월급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좋겠다라는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선물 드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만큼 주어진 월급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주변에 전하면 그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 다 오롯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받게 되실 월급이 차곡차곡 모여서 용진님이 계획하고 계신 미래에 더욱 귀하게 쓰이면서도 또 마음까지 풍족해지시길 응원할게요. 1969년 7월,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딛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달에 도착한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는데 수소가 활용됐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아폴로 11호에는 최대 2300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3대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는 수소연료전지의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마시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 러시아는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최초의 무인 탐사선인 불안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러시아어로 눈보라를 뜻하는 불안은 액화수소와 액화산소가 반응해 연소하면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로부터 추진력을 얻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소 가운데 가장 가볍고 가장 보편적인 원소인데요.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원자의 개수로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 수소와 핵융합을 통해서 빛과 열을 내고 있죠. 수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지만 지구상에서는 산소와 결합해서 생명의 근원인 물, 천연가스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에서 추출해내야 합니다.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는 수소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할 경우에 영구연료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럼 수소는 언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1973년 1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부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7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가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수소에너지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죠. 여기서 말한 수소경제사회란 수소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 사회를 말하는데요. LNG와 마찬가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직접 수소를 이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사업. 이 수소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더 나은 세상과 미래, 예부터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와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사업,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연들로 소곤소곤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이제 여름을 떠나보낼 때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름을 보내고 돌아오는 가을엔 여러분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사연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소곤소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마음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